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안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평소 습관대로 아침 산책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런저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셔요. 앞으로 네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절대로 너의 어떠함을 내세워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세워 말해야 한다. 그래야 죽어가던 영혼이 살고 너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음성이 너무 구체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산책에서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 예수동행일기 게시판에 그거를 좀 썼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쓴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봤을 때는 좀 뜬금없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에 이름 없는 사모를 누가 불러준 적도 없는데 어디 갈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일기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선한목자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5월 22일 금요 성령집회 가정부흥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사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꿈도 꾼 적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시편 18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시편 18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라 하심이구나 라고 믿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시는 다윗이 13년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넘긴 후에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는가를 총정리하면서 고백한 시예요. 오늘은 28절에서 34절까지만 살펴보겠지만 50절까지 이어진 이 시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시만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전쟁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전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집회가 가정부흥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떠신가요? 전쟁 중이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이 시편 18편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오랜 동안 전쟁을 치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올해로 결혼 28년 차인데요. 돌아보면 그 세월이 다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신랑 만나서 가정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비교적 평범한 사역자 부부로 남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위로 큰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이제 제 뱃속에 가졌을 때였고요. 제 나이 32, 남편이 33살 때였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이제 얼굴까지 안 아픈 곳이 없게 너무나 아픈 통증 증후군에 시달렸어요. 남편은 통증에만 시달린 게 아니고요.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떨어져요. 뭐 어지럼증, 두통, 소화기능장애, 수면장애, 그래서 잠을 편히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력장애, 또 일시적이긴 하지만 좀 인지장애도 있어 보일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이상 증세에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보고만 있어도 저까지 막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심할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날에는 제가 남편을 깨워도 남편이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이제 귀로는 제 소리가 들리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심한 날에는요, 눈도 못 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요, 이 사람이 죽었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가까이 가서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보면 숨은 쉬고 있고 눈동자가 감은 눈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네,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몸이 좀 풀려서 겨우 일어나서 밥 한 숟가락 뜨고요. 남편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병명도 확실치 않은 희귀 난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 뒤로 5년 동안 세 군데의 교회를 부교육자로 다니면서 겨우 사역을 이어갔고요. 결국 남편은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인천 변두리에 있는 우리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을 요양해도 남편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서 폐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동시에 우리 집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에 제가 서서히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뜻밖의 말씀을 주셔요. 교회를 개척하래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서 파트타임 사역도 못해서 사역을 그만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천의 작은 집에서 가정교회로 집사님 한 가정과 청년 두 명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줄여서 담길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도 뜻밖의 교회를 시작한 거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은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개척 후에도 남편은 수요일과 주일에 겨우 설교만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 날에도요, 때때로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목사님에게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멀리서 찾아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리고 여린 사모였거든요. 동시에 저는 그때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키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 아들 돌보는 것도 저 혼자 해야 했고 살림도 혼자서 해야 했고 또 가정경제도 제가 도맡아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게 삶의 밑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개척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우리 큰아들이
코피를 심하게 쏟은 다음에 불안장애가 찾아오면서 이 아이가 학교를 못 가요. 그때부터 우리 집 풍경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안방에는 남편이 누워서 신음하고 작은 방에는 아들이 누워서 신음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아이를 돌보는 지도력도 없고 또 이 병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든 아들을 달래서 학교에 보내려고 자꾸 아들을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다가 서로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해맑게 학교 생활을 하던 우리 작은 아들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아이한테 신경 좀 쓰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제가 충격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요. 그때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누우면 악몽에 시달리거나 또 너무 심하게 가위에 눌려서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누우면 막 시체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겪게 되고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막 그 음식이 모래알처럼 막 까슬거려가지고 이렇게 밥알을 꿀꺽하고 삼켜지지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멍해지고 방금 내가 뭘 했는지 인지가 되지 않고 사람이 둔해져요. 저희 가정이요 정말 폭격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사단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우리 가정에 벙 하고 폭탄 하나를 터뜨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폭탄을 벙 하고 터뜨리고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요 폐허였어요. 전멸. 아, 전멸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것보다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저희 가정이 겪었던 어려움의 일부 모습이에요. 또 다른 폭탄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희 가정이 저희 가정에 어떤 희망의 씨앗이 있어 보이시나요? 제가 별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때 일을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의 저희 가정과 같은, 그때의 저와 같은, 그때의 저희 남편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있을까? 이제 우리 집은 침몰하는 거 말고는 다른 어떤 길도 없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고통 중에 처한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때의 저희 가정과 같이 다시 일어설 만한 자원이라고는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을 향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그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해결되지가 않는 걸까 의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딱 그런 무리였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우리에겐 안내자가 없는 것 같을까?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제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나 목사 사모야 이런 말 하기가 왠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처지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온통 이상한 사람들만 가득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을 쓴 다윗도요, 장차 왕이 될 거라면서 사무엘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인생이 이상하게도 내리막길로 가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축복받고 형통하고 평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로 이제 장인인 사울 왕에게서부터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아도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창에 찔려 죽을 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죽을 뻔했는데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소도 못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를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다윗은 결국은 광야로 도망쳐서 무려 13년을 도망자로 살아요. 광야에서의 13년, 그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테고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굉장히 비참했을 거고요. 또한 다윗은 여러 식솔들을, 자신을 따르는 여러 식솔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막중한 무게감, 그 무게감도 짊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자체가 전쟁이었음을 고백해요. 실제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많은 전투를 치르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 치열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옛날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처해 보니까 그제서야 문득,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이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걸 인식하면서부터 저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제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부터였어요. 교회를 개척한 남편이 어느 날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이에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신대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프랑크 루박의 1분 게임 이런 책도 같이 읽고 교회 게시판에 예수동행 일기를 만들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남편은 내일에 대한 기약을 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시작은 창대했는데 조금 쓰다가 또 꼬르륵 하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편이 갑자기 강단에 못 서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교인들에게 예수동행 운동만큼은 꼭 가르치고 싶고 본인은 일기도 제대로 못 써, 강단에도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갑자기 강단에 못 서는 날에는요, 예수동행에 관련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도 뭐 개인적으로 인사드린 적도 없는 이 유기성 목사님을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영상으로 열심히 사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남편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아, 이제부터 우리 담길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부목사로 쓰기로 했대요. 근데 사례비도 못 드리고 남몰래 쓰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래요. 이래저래 저희는 선한목자교회에 많은 빚을 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예수동행 일기를 공식적으로 쓰기 직전부터요, 내게로 와야 한다, 나와 동행해야 산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동행 운동은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내리신 예수동행의 첫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지 못한 때에 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그래서 막 폭격을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네, 피해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돼요. 안전하지 못한 곳, 이상한 곳으로 피했다가는 더 큰일이 나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뒤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고백하면서 중요한 핵심 구절로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치르는 용사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 저는 앞서 우울증이 왔다고 했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려서 남편도 챙기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는 시점에 저마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제가 기도할 힘도, 기도할 체력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가정이 몰락하겠구나, 이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방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저의 상처, 저의 트라우마를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피한 거죠. 무엇보다 저는 그때 너무 외롭더라고요.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하면 남편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줄 줄 알고 정말 결혼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아프니까 제게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태에서 저도 아프고 아이들까지 아프니까 제가요, 정말 아무도 없는 사막에 발가벗고 서 있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집 아이들은 어땠겠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보호자가 되어줘야 할 아빠가 저렇게 아파 있고 엄마가 저렇게 흔들리고, 한 명이라도 강건한 보호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둘 다 저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정말 캄캄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막 가시에도 찔리고 바위에도 부딪히고, 그러다 서로 부딪히면 날이 서가지고 싸우고 상처받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런 저의 고통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쏟아놨어요. 뭘 해달라고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그저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가시들이라도 뱉어내야 제가 살 것 같아서 그냥 그걸 막 뱉어낸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그게 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픽 쓰러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람처럼, 정말 바람처럼 슥 이렇게 스쳐서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다. 하나님이 저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대요. 버림받은 것 같아서 울부짖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 음성이요, 제게 등불이 되더라고요. 캄캄하기만 한 제 세계에 이렇게 불이 딸깍 하고 켜지는 것 같았어요. 아,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러면 살 수 있겠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니까, 나의 피난처가 있다는 거니까 살 수 있겠다. 저는 그날 우울증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편 18편으로 돌아가면요, 이 시를 쓴 다윗이야말로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등불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캄캄하던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아, 뭘 붙잡고 가야 되지?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게 돼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보여요.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말씀만이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서 낮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아니면 뭔가에 막 쫓겨다니다가 벽 같은 데 기대서 겨우 잠들었는데 바람소리 같은 것에 설핏 깨고 보니까 삶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막 엄습해요. 그런데 그때 낮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읊조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막 읊조리다 보면요, 나중에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거예요. 저는 하나님 거예요. 저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어떤 사단 마귀도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만 저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만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나를 구속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내 이름을 그녀아 하고 부르신 그 주님이 제 곁에 오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의 등불이 켜지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내게 힘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해서 숨을 고르고 또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29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다윗은요, 전쟁 중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용사가 되었어요.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면 두 가지만 잘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잘 피하는 거. 둘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적을 공격하는 거죠.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여호와를 의지하여 행하는 그런 용사였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에서 그런 용사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저는요, 오랫동안 저의 정체성을 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풀이라고 생각했냐면요, 풀은 햇볕이 조금만 비춰도 금방 시들고 바람 불면 막 이리저리 휘청휘청 하잖아요. 사람들이 짓밟으면 그냥 밟히고.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용사다. 믿어지세요? 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용사래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음성에 아멘으로 답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용사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첫 번째, 너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너는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말씀이라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용사가 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문제는 풀과 같은 제가 어떻게 용사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죠. 아, 난 곧 죽어도 용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용사가 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용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이신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들어서 홍해에 던지셨대요. 성경은 이렇게 전쟁에서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다 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는요, 스가랴가 본 여덟 가지 환상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이에요. 이것은 삶의 골짜기에서 붉은 말을 타시고 영적 전쟁의 용사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영적 전쟁을 이끄시는 용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또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물어요. 내게는 그 유전자가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거든요. 나에게 용사의 기질이 한 0.00001%밖에 없어요. 나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신기한 게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커져서 열매 맺고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0.0001%의 용사의 기질을요, 100%로 자라게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아이에게 있는 작은 씨앗 같은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아이에게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남들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주어졌어 라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1%의 능력을 100%가 되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용사를 뽑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뽑으시는 분이세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용사로 삼으시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용사로 삼으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용사로 싸우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 사랑, 자비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상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가장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같은 사람은요, 용사로 쓰기에 가장 적격인 거예요. 능력 없지, 체력 없지, 마음도 소심하게 그지없지, 미모,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를 용사로 쓰실 일만, 빚어가시는 것만 남은 거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도요, 처음부터 그가 용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정말 외롭게 양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 속에서 목자적인 사랑이 커져갔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키우셨겠죠. 또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정말 강한 용사로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나중에는 적진을 향해 달리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는 용사 중에 용사가 되어갔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용사로 단련되려면요, 꼭 받아야 하는 훈련이 있어요. 최고의 용사이자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전략회의실, 워룸에서 예수님과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대로 움직여야 해요. 다윗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가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즉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요, 완전하고 순수한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순수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결점이 없다, 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티 없이 순수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철방패를 만드는데 뭐 가격, 디자인 이런 거 생각한다고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걸 섞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적들이 방패를 탁 내리칠 때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균열이 가고
깨지겠죠. 그래서 방패는요, 티 없이, 흠이 없이 순수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해요. 함부로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인간이 생각에 섞여 들어가지 않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100%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완전하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그 순수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순수한 성경적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수많은 세계관의 공격을 받게 돼요. 야, 이거 내가 애초에 결혼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데 내가 저 남자 때문에 내 신세 망친 거 아닌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제 남편이 저기서 듣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세속적, 유교적 세계관이죠. 남자에 의해서 여자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남성 의존적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세계관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괜히 아내가 미워지고 괜히 남편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요, 자신을 찔러요. 결국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남성 의존적이지도 않고요, 여성 의존적이지도 않아요. 힘 있는 사람 중심적이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라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헤쳐나갈 것을 권합니다. 내가 빽 있는 사람을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시구나 라고 믿게 돼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생각으로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게 돼요. 말씀이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30절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드디어 그 방향대로 우리 생애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완성시키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가 되어서 싸우게 하셔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야, 이거는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이기게 하셔요. 32절에서 34절까지 볼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다윗이 노탈을 당겨서 적을 향해 쏘았대요. 여기서 노탈은요, 사람이 감히 당길 수 없고 오직 신만이 당길 수 있는 전설 속의 활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단지 조금 마음에 평화로워졌어, 그리고 내가 술, 담배를 좀 끊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저는 지난 겨울에 제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몇 명이 안 되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한 엄마와 아이가 제 바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자폐 발달장애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요. 한 아이는 순종적이고 순해서 이삭이라고 부르고 또 그 아이는 똘똘하고 멋있어서 제가 그냥 저 혼자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엄마가 이제 와서 제 뒤에 앉은 거죠. 그런데 우리 다니엘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좀 반복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엄마랑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요. 더구나 저희 교회는 이제 전교인이 모여도 50명 정도 되는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까 봐 이 엄마가 늘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니엘이 평소보다 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예배 시간 내내 제가 제 뒤통수에서부터 이 엄마의 힘들고 불편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일주일에 딱 한 시간만이라도 이 엄마가 예배에 집중해야 그 영혼이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배가 정말 쉼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마음에 이렇게 치유를 받고 힘이 나고 그게 꿀이잖아요, 꿀. 저는 늘 예배 시간이 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 그런 꿀 같은 시간이 없구나. 이 생각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 순간에 제게 다음 예배 때부터는 이 엄마에게 그런 꿀 같은 시간을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니엘과 엄마를 따로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예배가 끝나고 다니엘 엄마한테 가서 다음부터 아이랑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보자, 다니엘은 내가 보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은 이제 키도 180이 넘고 한창 말 안 듣는 청소년 시기에 남자아이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남자아이를 잘 데리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떨어져 앉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방법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제가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간 저는 우리 다니엘과 이삭을 돌봐줄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 보내달라고, 우리 교인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거기에 응답을 안 주시고 그날 제게 그냥 따로 떨어져 앉히라 이 지침만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놓고 남편하고 상의했더니 남편이 다니엘이 다니는 발달장애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다니엘을 잘 돌보는 법을 배우래요. 네. 근데 다니엘이요, 그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정말 수업을 잘 듣는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남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나 보다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몇 가지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며칠 후에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거죠. 이 최진미 교장 선생님이란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만나자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저를 만나고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사모님, 기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구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엄마들이 상의할 때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런 말을 못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최진미 선생님을 통해서 제게 몇 가지 영적 솔루션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라. 둘째, 아이를 보기로 했다면 영적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고 이 싸움에 나서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셋째, 아이가 말이 많아지는 건 불안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줘라. 일관되게 사랑해줘라. 제가요, 그때부터 2주 동안 매일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영적 전쟁이었으니까요. 내가 다니엘을 잘 볼 수 있을까? 다니엘이 과연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제가 다니엘이 아동부 시절에도 제가 데리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잘 될 리가 있을까? 엄마와 떨어져 앉으면 분리불안이 생겨서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건 나에게 노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과 싸우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일이 되었어요. 기도한 지 2주 만에 다니엘과 엄마가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다니엘에게 다가갔어요. 다니엘, 잘 왔어. 한번 안아보자. 사랑해. 최진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오면 한번 꼭 안아주면서 선생님이 널 사랑해 라고 말해주라고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요. 다니엘이 그날 제 사랑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저는 느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2주 동안 매일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중에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막 부어져요. 저도 제가 다니엘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사랑하는지 기도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막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니엘에게 다가가서 눈만 마주쳐도 손만 잡아도 그게 이 사랑이 전해지는구나. 그냥 담백하게 막 오버하면서 하지 않아도 이 사랑이 전해지는구나 라고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다니엘 사랑해 이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사모님 보고 싶었어. 그날 다니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엄마는 맨 앞자리로 가서 예배 드리고 저와 다니엘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드렸는데요. 이 아이가 찬빛 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그림같이 앉아서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평화롭게 설교를 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도중에 제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조용히 하라고 통제하지도 않았고 너 예배 잘 들으면 뭐 해줄게 라고 협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다니엘이 조용히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기고 이제 이 아이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 일을 통해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네, 저입니다. 저는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노타를 당겨서 쏘게 하신다는 게 뭔지 맛보았어요. 이제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배우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스가랴서에 나온 대로 골짜기 속, 우리 삶의 골짜기 속에서 붉은 말을 타시고 서 계신 용사이시거든요. 그 용사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타! 너 이제 나와 함께 이 전쟁의 용사가 되자. 이 말 위에 타서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타신 그 말 위에 타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뒤에 앉아서 예수님 허리 붙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시나 보게 하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예수님 앞에 앉혀서 우리를 내세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노탈 당겨봐. 그럴 때 예수님 저 50견도 있고 목디스코도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겨봐 하실 때는요. 우리가 당기면 그 뒤에서 예수님이 그걸 잡아당겨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활을 예수님께서 당겨서 쏘게 하심으로써 원수를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터에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는 가정부흥회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은 모든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가정만큼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드러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이 용사가 되면요. 이 전쟁의 양상은 달라집니다. 큰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 마귀를 친히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겨울 저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심정으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을 쓰다가 우리 가족들을 한번 휘 둘러봤어요. 두 아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반전, 대반전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이 두 아들을 키우셨구나. 그리고 남편, 지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정말 인간적이고 여리기만 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싸워낼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진짜 용사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용사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용사로 사용하시고 저를 용사로 사용하셨다면 여러분을 용사로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나도 용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용사로 결단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평생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어도 좋다라고 십자가 군병으로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의 용사로 사는 일에 평생을 거십시오. 그저 하루 이틀 싸워서 혹은 그저 몇 년 싸워서 좋은 날 보기를 꿈꾼다면요, 평생 좋은 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평생 싸우겠습니다. 나는 그저 평생 이 싸움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그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좋은 날은 주님이 보십시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의 생각보다 빠른 날에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이거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용사시니 저도 용사로 살겠습니다 라면서 매 순간 믿음의 군사로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써내려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이 용사가 될 때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이 시편 18편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용사입니다. 날로 무너져가는 것 같은 우리 가정,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용사로 부름받았음을 이제 믿겠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붉은 말을 타고 찾아와 주셨으니 저도 주님과 함께 용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전략을 따라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